지갑 속 지폐를 꼭 한쪽으로 정렬해야 한다거나 어떤 물건이든 줄맞춰 진열해야 하는 등 특정 행동에 집착한다면 강박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단 이러한 강박적인 행동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, 대인관계 등에 많은 지장을 준다면 강박장애라고 진단하는데요. 그래서 강박장애 환자들은 겉으로 보면 매우 완고해 보이기도 하고 심하게는 공격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인데요.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깔려있는 것입니다. 게다가 자신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데요.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신을 통제하기 힘든 걸까요? 과거에는 강박장애의 원인을 두고 심리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는 생물학적 요인이 강박장애를 일으키는데 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우선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은 불안과 관련된 대표적인 신경 호르몬인데요.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대사되는 과정에 불균형이 생기면 강박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. 더불어 지나치게 경직된 환경에서 자랐거나 어릴 때 경험했던 트라우마 등이 강박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